정팀 포항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네, 골키퍼는 강현무. 네, 백포의 강상우, 김광석, 알레만, 이상기. 미드필드의 이진현, 채프만, 김승대. 포워드의 송승민, 이근호, 데이쉐이라입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오른쪽에 상주, 왼쪽에 포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은 윤빛가라, 왼발은 홍철인데요. 네, 홍철인데요. 네, 홍철 킥! 높이 떠갑니다. 네, 살짝 떠오르는 프리킥이 됐어요. 네,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네, 김태환 앞에 두고 송승민의 크로스. 잘 올라왔는데요. 네, 알레만 헤딩. 야, 다시 한번 댄스 네, 문자 높이 등볼 댄스 다시 한번 헤딩. 오사이드. 네. 백 헤딩이 자칫 네. 들어갈 뻔했습니다. 위험했어요. 김남춘. 자, 컨디션을 봤을 때는 낙하지 좀 좋았고요. 제라 밀어놓고 야, 이번에 핑퐁이었죠? 두 번째? 네. 백 헤딩 또 김남춘 약간 위험했는데 네. 최필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네. 찔러지는 패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안게임에도 발탁이 됐어요. 그렇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올라갑니다. 떨어진 골. 네, 골키퍼 최필수 잡아내고요. 윤시에라. 윤빛가람. 자, 윤빛가람인데요. 윤빛가람이죠. 반대쪽인데요. 자, 올렸습니다. 네, 골키퍼 직접 잡아냅니다. 강현무. 이 세트피스가 강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자, 돌렸습니다. 자,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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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네, 떠가는 슈팅. 자, 로켓포를 한번 쏴봤습니다. 높이 벗어납니다. 컨트롤 좋아요. 윤시에라. 떼시죠? 네. 밀어놓고 등지면서 좋아요. 밀고 들어가면 좋. 골라인아웃. 순간적으로 지금도 송민 선수가 나와서 받아주고 세컨볼에 대한 반응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윤빛가람 뒷공간 잘 맞어요. 뒷공간인데요. 김들. 자, 찬스죠. 잡아놓고 찬스인데요. 올라가야죠. 배스코! 반대쪽이죠. 슛! 슛! 골! 상주 상무의 김민호. 네. 김민호입니다. 김민호 네. 아, 진변 돌파가 좋았습니다. 야, 지금도 김도영 선수에게 뿌려주는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연결이 됐고 네. 낮은 크로스 기가 막혔거든요. 자, 김민호 시즌 2호 골 기록입니다. 네. 타이밍 정말 좋았습니다. 네. 김태환 감독도 얘기했어요. 김민호 선수의 골 많은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는데 네. 오늘 첫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호 오늘 11번째 출전 경기 시즌 2호 골 터뜨립니다. 네. 아, 멋진 아주 오른쪽에서 그 킥이 기가 막혔고요. 네. 김도영 선수의 아주 스피드로 빠른 발을 이용한 그 돌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회식이 한 걸음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주. 김민우는 살아있다. 네. 아, 오른쪽 연결. 빨라요. 김도영인데요. 네. 슛! 슛! 아, 크로스볼을 넘깁니다. 자, 지금도 기술적인 슈팅 괜찮았어요. 네. 자, 이 데이사라 선수도 좀, 오, 뒷공간인데요. 뒷공간인데요. 김강선인데요. 김강선이죠. 갑니다. 갑니다. 아, 두 명 수비 라인에 차단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기 볼 잡았고요. 중앙으로 연결. 네, 지금 일단은 포항의 디펜스 라인에 알레만과 김강성 선수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과감하게 돌파가 되죠. 좋아요. 송승민 골! 짱군 방문이죠. 이야. 강력한 중거리 포. 송승민 제대로 쳤어요. 최선호 감독도 두 손을 불 꺼졌습니다. 둘. 골이 터집니다. 야, 네. 오늘 송승민 선수 경기 전에 저희가 맞잖아요. 네. 자, 이제 골을 터뜨려주지 않겠냐 했는데 자, 그 대답에 확실하게 골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상주 상대로만 벌써 세 번째 골이 되겠습니다. 광주 시절의 두 골. 네. 오늘 또 한 골. 강철 전사입니다. 네. 송승민이죠. 자,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잡아놓고 과감하게 안쪽으로 돌파됐고요. 아, 지금 수비 놓쳤습니다. 네. 어우. 네, 강용범 골키퍼도 이것도 맞기 어렵죠. 네. 아, 김태환 선수가 지금 따라갔어야 돼요. 놓쳤고 네. 송승민 바로 슈팅. 야, 타이밍 기가 막혔죠. 이 각도가 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각도가 그 각도밖에 없어요. 네, 반대쪽에서 네, 볼 차단됐습니다. 이선에서 자, 차르죠. 페이스. 제발 이진현. 이진현이죠. 이거 쇼. 자, 쇼. 쇼. 크로스바를 맞고 벗어납니다. 야, 지금도 아주 멋진 슈팅 했는데요. 네. 이근호인데요. 네. 네. 송민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열어줬고요. 접근. 네. 네. 발에 맞았고. 김남춘이 한번 걸렸고요. 지금도 쉽지 않았거든요. 세이저 네. 스킨. 또 주고 들어가는 그 공격 타이밍이 빠르다는 거죠. 네. 네. 네, 패시에라 연결 좋아요. 지금 좀 패스 올라가야죠. 좋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쪽이죠. 이상기 네. 네. 머리 맞고 골 벗어납니다. 지금도 콤비네이션 플레이 정말 좋았어요. 네.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어떤 축구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충돌이 있었는데요. 충돌 좀 있는데요. 네. 대박 선수가 그 자리에 지금은 아니에요. 정도 끌고 가나요? 네. 크로스 갑니다. 근데 골입니다.
알레망 선수가 부상인 가운데 네. 플레이는 계속 펼쳐졌고요. 자, 지금도 이강선 선수의 완전히 제대로 아주 네. 헤더 슈팅을 보여줬고 자 지금 김태현 선수의 크로스가 기가 막혔어요. 네. 야 그동안 골이 없었던 이강선 선수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이강 네. 선수 이제 첫 골 기록입니다. 자 지금도 제대로 된 헤더입니다. 마무리 퍼펙트했습니다. 네. 부위가 약간 좀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김태현 선수의 적극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네. 상황적으로 지금은 아웃시키기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 지키기에도 좀 애매한 그렇죠, 그런 상황. 그렇죠. 네. 네. 1대1 팽팽하던 균형이 전반 추가 시간에 깨졌습니다. 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상주, 오른쪽에 포항이 위치합니다. 변하면서 중앙으로 연결. 드시라. 김승대 잡고 들어갑니다. 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대필수 네, 돌려서고요. 자 여기서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가야죠. 네. 자 오른쪽 갑니다. 네, 측면으로. 김도영이에요. 네, 김도영. 자 김도영 자신 있게 했죠. 반대쪽이죠. 네, 할 패스. 이강선 열어놓고 잘 쓰죠. 뒷골 들어갑니다. 자, 어, 왼쪽에서 심동훈 잡아놓고 심동훈 슛. 마지막 슈팅. 아 너무 여유가 있었네요. 네. 네. 아 김태환 감독도 절로 미소를 짓고 있고. 지금 김도영 선수가 짧았어요. 네. 근데 이강선 선수가 아, 잘 올려줬고 그렇죠. 슈팅을 가져갔을 때는 못 가져갔고 예. 아. 윤빛가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빛가람 올려주고 전체 볼 먼저 슛! 헤딩! 네.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킥도 날카롭죠?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요. 네. 네, 코너 갑니다. 네. 아, 또 코너킥으로 이어가네요. 일하는데 일단 볼에 대한 낙하지 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아. 오, 이거는 네.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네. 네. 네, 짧게 밀고 들어옵니다. 연결 좋아요. 네, 트루스 패스. 네, 자, 대한 쪽 점령합니다. 자, 그렇죠. 네, 패스 패스. 먼저 반대. 아 지금도 기가 막힌 패스 연결이 됐고 네. 이강혁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자 일단 교체 투입이 되면서 네. 이광혁 선수가 왼쪽 측면을 잘 흔들어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저 이근호 선수가 지켜줬고 잘 올려줬거든요. 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강성호 네, 올라왔는데요. 다시 한번 패스 헤딩. 밀었어요. 바로 있어. 자 왼쪽 갑니다. 자 올렸고 내몸치는 성. 슈팅을 잡지 못합니다 이근호. 자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살짝 올려놓고 야 온사이드거든요. 그렇죠. 잘 뚫고 들어왔죠. 기가 막히게 패스 연결이 됐는데요. 아 왼쪽 측면으로 연결. 자 빅패. 자 올라갔는데요. 크로스 패스 공 문제는 서르신 볼 거절입니다. 홍철의 볼처리. 자 지금도 이래준 선수 머리에 살짝 맞았는데요. 정확하게 조금 더 가감했어야죠. 네. 기가 막혔죠. 여기서 넘겼는데 아 지금 낙하지점을 찾지 못했네요. 그렇죠. 잖아요. 그렇죠. 좋은 네. 패스 오른쪽 갑니다. 측면 연결시 이래저를 뽑아준 볼 오른쪽 꺾습니다. 이상기 오른쪽이죠. 헤딩! 아 퇴시해라. 야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네요. 네. 아 오늘 리그 데뷔골을 터뜨릴 뻔했는데요. 네. 자 네. 이강선 선수를 빼주고 상주 상무의 지금 심창무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선 잘 접었고 지금 원리 크로스 네. 기가 막혔거든요. 아 이거는 또 줬어야죠. 데이세이라 선수 네. 너무 좋았는데요. 선수 그리고 4번에 지금도 네. 김남춘 선수 네, 크로스 패스고 데이세이라 지금 패스입니다. 들어옵니다. 점프 슛 퍼스로 슈팅. 이걸 보면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요. 네. 이진현 선수인데요. 네. 독점적인 동점 꿀기를 놓칩니다. 아 순간적으로 지금도 백스리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네. 네. 패스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 마무리 아 이건 넣어줬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대시에라. 아 온사이드예요. 패스. 네. 먼쪽 봤는데 원정. 그 다음 이제 제주로의 원정. 그렇죠. 원정 좀 치러야 됩니다. 네. 다 같이 3주 오른쪽 갑니다. 빼주고 좋아요. 딱 떨어진 네. 볼. 오 대시에라. 아 좋았었는데요. 네,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필요합니다. 자 찬스네요. 네, 채워놓고 자 한번 슈팅. 자 열어줘야죠. 갑니다. 계속 몰아붙이는데요. 아 지금 테세이라 네. 선수가 발목 쪽에 좀 부상 있는 것 같아요. 테세이라 저. 아 지금 먼 쪽으로 네, 원리 크로스 기가 막혔고요. 네 반대. 아 꺾였어. 한쪽으로 발목이 꺾입니다. 아하. 네.
이거 상당히 자, 좀 심각한 수준의 자, 부상인데 넘어지면서 네. 아이고 아이고 꺾였어요. 네. 저 발목 저 부상 심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돌아붙이는 포항. 자, 불사조 수비입니다. 불사조 네. 수비예요. 자, 같이 자, 가야죠. 이신현 빼주고 헤딩! 왼쪽. 골레인 아웃. 골킥이 선언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어차피 지금 붙여주고 이제 이겨줘야 돼요. 자, 여기서 네, 자, 싸워갑니다. 내리 맞고 떨어지는 야, 볼. 좋아요. 살아있어요. 다시 오른쪽 빼주고. 자, 이거는 슈팅. 네, 네. 네, 김여정의 아. 회생. 네. 2대 1 홈에서 승리를 지켜내는 상주. 원정패를 당하는 포항입니다. 아, 상주 성부 어렵게 첫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시즌 7승째 7승 4무 9패 승점 25점. 포항이 1패가 추가됩니다. 7승 네. 5무 8패.